영화를 보면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그럼 저는 영화를 보면서 팔짱을 끼고 생각하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인간이 찾은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이에요. 그런데 그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보다 7,000배 큰 게 아니라 7,000조배가 커요. 대단하죠? 천조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부터 100만 초를 과거로 돌리면 12일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천조 초를 과거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3천만 년 전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골프공 사이즈였다면 그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커요. 그런데 왜 이 큰 별이 케니스 마조리스가 이 남자애가 야 내가 따줄까?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까요? 왜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 별은 지구로부터 4,892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4,892광년이 얼마나 먼 거냐 하면 빛의 속도,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4,892년을 쭉 가면 그 별에 갈 수 있어. 그 큰 별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야?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 골프공, 작은 골프공은 우리 눈앞에 바로 있으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 눈에 뵈는 게 없게 만들죠. 아무것도 안 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작은 이 골프공만한 성공, 명예, 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영혼을 팔고 윤리를 어기고 살아갑니다. 왜? 골프공 눈 바로 앞에 있어요. 커 보인다고 큰 게 아니에요. 내 눈 바로 앞에 있다고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잠깐 계산해보세요. 거리 계산을 잘해야 돼요. 무언가의 크기와 무언가의 중요함을 생각할 때 거리 계산을 잘해야 돼요. 80인생, 90인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지속될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건 바보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셨어요. 아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죽이셨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보잘것없고 유한한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잘못된 계산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셨어요? 왜 바보 같은 계산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영원함을 너와 나누고 싶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사랑하고 싶었는데 영원히 사랑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무한한 나라에서 너와 영원히 살고 싶었어.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상식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원하세요? 하늘 말씀하세요. 이미 사랑한다. 이미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사랑이, 그 무한함이 우리를 덮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하세요. 사랑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만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